안녕하세요. 저는 PKM 갤러리 정윤호 이사라고 하고요. PKM 갤러리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국내 아주 유명한 작가분들도 같이 레프레젠트 하지만 또 해외 유명한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든지 이런 작가들도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을 공개했었던 갤러리이기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가의 이미지와 그리고 작품의 이미지 그리고 작품 이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잘 녹아져서 나오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소개를 하려고 노력하는 갤러리입니다. 이번 키아프 부스에는 서승원 선생님과 윤영근 선생님 그리고 여러 한국 작가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고요. 서승원 선생님은 동시성이라는 주제로 196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해오셨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번 키아프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가지고 나왔고요. 선생님이 항상 말하고자 싶으신 거는 동시성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런 상황에서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존이 어떻게 하면은 화폭에 잘 나타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셔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지만은 모두가 함께 공존한다는 뜻을 내포하면서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었지만은 이제는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서 움직임이 이제 슬슬 서울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